네 번째 작품, 산상의 노래하고 나무의 수사. 자, 2020년 6월 고3 모의고사네. 처음에 산상의 노래는 이거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어. 하나. 그렇지만 뒤에 나무의 수사학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뒤에 15분 보기에 있다. 15분 보기 보자. 15분 보기 보면, 자, 나무의 수사학은의 하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는 거야. 하자가 뭘 본다?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했어. 관찰하면서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치?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 도구적 가치에 의해 평가된다. 푸름, 아름다운 꽃이 뭘로 도구적 가치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하고 있다. 별로 안 좋은 환경에서 꽃을 피우는 걸 반어법으로 인식한대. 도시에 제대로 뿌리 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그래서 반어법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자, 수치 꽃을 피우는 거참 아름다운 일이지,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치욕, 수치스러운 일로 읽어낸 거야.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도시에 와서, 도시에서 사는데, 도시에서 이 화자도 제대로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가로수하고 자기는, 화자는, 이 도시의 이주민인 자기 화자는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야. 볼게. 자, 나에 대해서 해석이 나왔고, 위에는 봐. 자, 간은 보자. 간은, 자,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후에 대해서, 해방 후에 그 상황이야. 일제강점기 때 처음에 나오는 거야. 높으리 높은 산마루, 산마루는 산 꼭대기, 지렇게 산 꼭대기에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높으리 높으리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히듯 기대어. 자, 어떤 느낌 되니? 낡은 고목에 못 박히듯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그지? 굉장히 어떤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에 못 박히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강구하며 우러왔는가? 긴 밤을 무엇을 강구했겠어? 조국 광복을. 자, 조국 광복을 강구했겠지, 그지? 이때 부정적 상황, 일제강점기 때뭘 바라고? 조국의 해방을 바라면서 자, 지내왔다는 거야. 시각적 이미지고. 아, 이 아침은 이제 어떤 상황? 긍정적 상황이야. 밑에 시어들을 보면 긍정적 상황인 걸 알수 있어. 이건 일제강점기 때고, 이 아침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거야. 시들은 핏줄에 굽이굽이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광복의 종소리겠지, 그지? 종소리, 시각적, 요거는 청각적. 위에는 시각적, 밑에는 청각적.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겠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에 뜰든 샛별아 숨어라. 이때까지 고통을 받던 날에를 뜰든, 그러면 고통받던 대상아 내 뒤로 숨어. 숨어라. 명령어를 사용했네. 명령어. 그러면 날에를 뜰든 샛별 어둠 속에서 날에를 뜰다고 막 무서워 뜰든. 그러면 여기는 표현법이 뭐가 사용되었어? 의인법이 사용됐지. 선생님이 내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자세히 해석 안 한다 그랬지, 그지? 자,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 이제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야. 시각적. 시월상달의 계절감. 시월달의 계절감. 꿈과 같구나. 꿈을 꾸는 것 같다.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피가 도니까 긍정적인 거지, 그지?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닥을 드럽노니 새를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강목이 되었으니까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이게 어떤 사슴과 토끼가 쌀이순 이거 먹을 것을 갖다 서로 아 너가 먹어 너가 먹어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화로운 이제 강목이 돼가지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 사양하는 것. 서로 사양하는 것이고, 사양하라. 이것도 명령어고요. 여기 너풀이 높은 산마루. 뭐하고 똑같아? 1년하고 똑같지. 너풀이 높은 산마루고, 여기 너풀이 높은 산마루. 여기가 하나 더 붙었네. 자, 앞에는 뭐 했니? 낡은 고목에 못 박히듯 했지. 근데 여기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휘날리며, 아까 전에는 일제강점기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여기는 강복구의 맑은 바람이잖아. 그치? 옷자락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조국의 강복된 그 기쁨을 노래하겠지, 그지? 1년하고 끝의 연이 비슷하지. 이렇게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한 걸 우리 뭐라 그래? 수미상관이라 그러지. 수미상관이다. 자, 산 위에서의 노래야. 수미상관. 조국 강복되기 전에 암울했던 상황. 그리고 강복 뒤에 이제 평화로운 세계를 노래한 거. 주제는 강복의 기쁨과 강복의 기쁨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 바람. 학위 문제. 가에 관한 학위 문제 두개 있다. 자, 가에서 강구하던 날 해방의 날이 왔음을 알리는 시어가 뭐야? 어느니 울려오는 종소리지. 종소리고. 자, 가는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따라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예, 맞죠, 그죠? 자, 고목나무에 못 박히듯 맨 끝에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리며, 그죠? 맞고. 자, 그다음 나시 보자. 나시는 우리 아까지 봤지. 가로수를 보면서 도시에 이주한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시라 그랬지. 자, 꽃이 피었다. 어디에? 가로수에. 도시가 나무에게 도시니까 공간적 배경이네. 공간적 배경인데, 자,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왜 반어법을 가르쳤다고? 안 좋은 상황에서 꽃이 피게 됐으니까. 그치? 부정적인, 그렇게, 가로수는 굉장히 이렇게 뭐, 저기, 매연도 많고, 그리고 풀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풀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닌데도 꽃이 피었으니까. 그래서 바늘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것이다. 하고 뭐야. 이런 건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단정적 진술.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 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는 곧 깨닫게 되었지만, 자,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들뜬 뿌리라도 나도 이렇게 이주민으로 이 도시로 와가지고 나도 여기 정착하기 힘들어. 가로수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들뜬 뿌리를 내리자. 동질감이고, 내리자. 청유형이네. 그지? 청유형.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마음속으로 있는 걸 갖다 그대로 다못 드러낸 거야. 나무는 나의 스승이래요. 그러면 이거 인법이지. 그가 견딜 수 없는 것,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것, 꽃향기 따라 나비와 별이 붕붕거린다는 것. 자, 붕붕거린다.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 나왔네. 청각적.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이것도 청각적이다. 그치? 자, 의태어. 의태어는 뭐라 그래? 우리 음성상징이라 그러지. 음성상징어에는 의태어와 의성어가 있다. 또 먹는다는 것.
졸업은 시끄러운 가로등, 여기 청각득이고,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자,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의 불호다. 자, 참을 수 없다. 나무, 여기. 나무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지, 그지? 이거 무슨 법? 도치법. 치욕으로 불호다. 이것도 단정적 진술. 주제가 뭐니? 자, 주제는 각박한 도시를 살아가는 나무의 아픔과 나무의 아픔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이한 안간힘. 힘들게 꽃을 피우며 잎을 푸르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옆에 학위 문제 나아가잖아. 나에서 이 도시의 이주민은 자 누구야? 이 도시의 이주민은 화자지, 그지? 이 도시의 이주민 화자고. 나의 꽃향기는 나무에게서 긍정적인 존재이다? 아니지. 치욕 가운데 꽃향기를 나타내니까 X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고, 뒤에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